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금을 사랑하시는 임자영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자영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임자영입니다. 예, 요즘 저 직장 생활 하신다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부이시고요. 네. 안타깝게. 네. 아, 근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먼저 여쭙는 것은, 네. 처음에 좀 저 실수할 뻔했거든요. 아, 그렇게 젊어 보이는 분인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예, 전에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또 그 자녀를 두신 주부로서 네. 우리 국악을 좋아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국악에 대해서 좀 어땠어요? 예전 기억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고 재미없고. 좀 네. 약간 지루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감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국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 음악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말 지금 사실은 국악이라고 하는 뭐 양악 국악 이게 지금 네. 조금 오래 전에 네. 나눠진 그런 경계 선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말들이 더 자연스럽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전에 어려웠게 느껴졌고 좀 지루하게 느껴졌고 그랬던 국악. 그래서 그 한참 빛나는 청춘 시절 때는 국악 프로도 별로 안 봤겠네요. 좀 개지 선생님들이나 국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채널을 제가 좀 돌렸어요. 채널도 좀 돌리고 네. 나하고는 전혀 먼 나라 이야기 그리고 그냥 특정으로 전공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네, 음악 네, 네. 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 전통 음악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로만 네.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올 거라는 거는 1%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임자영님께서 멀리 했던 또는 멀리 있었던 우리 음악이 그 어떻게 해서 가까이 오게 됐는지 이제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해져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되는데요. 국악이 저한테 좀 다가오게 된 기는 제가 굉장히 힘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저한테 찾아왔었죠. 병원을 다니는 정도의 심각성은 아니었는데 네. 만사가 다 무의미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하루하루가 변화가 없이 맨날 똑같으니까 나는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꿈다 막 그 열정, 네, 네.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였어요. 네, 네. 그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 레코드 네. 가게 있는 데서 김혜란 선생님의 해금 소리가 나오는데 네, 네, 네. 그게 처음에는 해금인지 모르고 첼로인 줄 알았어요. 첼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금 음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금으로 저런 퓨전적인 음악, 네, 네, 네. 그다음에 국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그러면 배워보고 싶다, 더 들어보고 싶다가 먼저였죠. 네, 배워보고 싶다보다는 네. 더 듣고 싶다. 예, 예, 예. 그때 임자영님이 여튼간 좀 힘들었던 때 네. 그때 그 길거리에서 들으셨던 그런 네. 소리였던가요? 아, 종로에서 그... 들었어요. 종로에서요? 네, 종로에서. 아.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해금이 살짝 다가왔군요. 그런데 그걸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종로 영풍문고 앞을 지나는데 영풍문고 음악이 밖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이 김현 선생님이었고 저는 그게 모르고 첼로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거기 파는 데에서 알아보니까 해금 음악이었다 그래서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음반을 사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반이 품절이라고 그래서 못 샀었고요. 좀 기다렸는데도 나중에는 그걸 살 수 없어서 예, 그 음악을 못 사게 되고 나중에 아름아름 검색을 하고 아름아름 해서 이제 국악 학원을 좀 알아보게 됐죠. 예, 그래서
배우는 것도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김수현 선생님하고 이제 소개를 받게 됐고 그분이 좀 저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려웠던 때 그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 우리 임재양님에게 왔던 해금 그 해금이 결국은 품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해금이 내 품에 들다. 네. 그런데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해금 하나를 품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이 시간 내기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회사 업무가 끝나면 바로 또 집에 가서 육아를 해야 되고 또 가사일도 해야 됐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하기에는 제가 해금이 저한테 너무 훅 하고 들어온 그 감흥이 너무 커서 모른 척하고 지내기에는 조금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음반을 듣고 김 선생님 만나고도 제가 바로 연주를 계속 배운 건 아니었어요. 배운 건 아니었고 소리도 안 이쁘게 나고 그다음에 해금 잡는 손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라고 해서 그냥 접어뒀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서 다시 한번 그게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옆에서 해금 연주하시는 또는 그 배우시는 분들 좀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랑하기에는 좀 고통이 따르는 이제 그런 얘기들. 근데 해금이 쉬운 악기는 아닌데요. 모든 음악이 다 악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얘랑 같이 친해지고 같이 길들여지기는 쉽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어렵게 길들여진 악기들은 저한테 조금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선생님에게 배운 곡조가 머릿속에서는 막 흐르는데 내 손에서 나오는 또 곡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해라. 제발 좀 나에게 답을 해다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10번 찍어 안 나오면 남 없다듯이 다행히도 저는 10번까지는 아니고 선생님이 굉장히 교수법이 좋으셜어요. 한 5번 4번 이렇게 하면 또 조금은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잠깐요, 저 말씀 중인데 우리 임자영님 그래도 연주했던 곡 중에 잠깐 좀 선 보여줄 그런 그 연주곡 하나 어떤 곡 잠깐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는 뭐 나비야부터 시작해서 학교종이 뭐 에델바이스 그다음에 뭐 우리 그만 뭐 아리랑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선생님한테 배운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가답게 막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에델바이스. 그래요. 네, 그 정도 좀 연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영님의 해금으로 에델바이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임자영님의 해금으로 전해주신 에델바이스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악기로 우리 음악으로 이렇게 에델바이스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온다는 것도 즐거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직장인으로서 이런 취미생활 얘기 다시 또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은 직장대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거나 실적을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네.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네. 또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에게 엄마로서 또는 남편에게는 아내로서 근데 그 사이에 해금이 또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감내해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애기 아빠 때까지 이제 얘기도 못하고 처음에는 조금 애기 아빠 때 미안한데 저 나 야근해 하고 네, 잠깐 들렸다 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랬어요. 네. 왜냐면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 아빠도 일하면서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갖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좀 미안했죠. 저의 욕심을 내서 저의 취미생활을 갖는다는 게 좀 미안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좀 미안한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살짝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기 아빠가 알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고 속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여보 이러면서 나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좋고 또 도움도 주신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신에 열심히 할게. 그리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엄마 모습 보여줄게 라고 조금 했더니 저희 신랑이 고맙게도 국악? 그 어려운 걸 네가? 전공자도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예상은 했는데 조금 나 할 수 있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오기가 좀 생기고 좀 그래서 그래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나중에 그럼 해봐 하고 그냥 툭 이렇게 해줘서 그때는 되게 고마웠어요. 애기 아빠한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예, 뭐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선생님을 뵙고 30분 정도 레슨을 받고 나머지 이제 주말에 연습할 시간도 저희는 평일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잠깐 아이 낮잠 잘 시간에 제가 또 하고. 아 그래요? 예. 혹시 집에서도 연습할 시간 어때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엄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으실 때는 좋은데 이렇게 무섭게 엄하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갈까요? 계속 이러셔서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시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사실은 보물찾기거든요. 찾아라. 찾아라. 그건 아니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지. 제가 느낌을 찾는 거는 제 스스로 찾아야 되는 느낌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선생님한테 이제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학생으로서 열심히 부응하고자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시간을 내서 연습한 건 아니고요. 애기 잠깐 잘 때 아니면 설거지나 빨래 해놓고 세탁기 잠깐 돌아갈 때 한 30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돌아봐 보면 그게 다 축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한 곡을 완성할 수 있는 저한테 그냥 기술 노하우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그 말씀 행간에 느낀 겁니다만 김수현 선생님 나름의 어떤 그 교육법이랄까요? 강의법. 오선보도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네, 많이 활용하세요. 그 해금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악기니까 뭐 이렇게 악보 같은 걸 제가 좀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다가갈 수 없었던 게 악보가 한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읊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멀게 더 멀게 느껴졌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음악 시간에 배웠던 오선보가 나오니까 선생님은 오선보로 알려주시고 뭐 도레미파로 이제 음계를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어려운 곡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국악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 종이 그다음에 뭐 에델바이스 우리가 그러니까 친근한 음악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율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수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복 받으신 일이죠. 그렇죠. 예.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죠. 그 임자영님 혹시 그 배운 곡들을 자녀나 또는 그 남궁께 들려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왜 우리가 뭘 하나를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막 발표해 보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공연 장소는 집이 되고 저의 관객은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근데 못해도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해도 창피하지는 않은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고통을 줬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데요. 그런데 그때 시끄러운 소리를 좀 제가 많이 냈어요. 네, 그래도 그때 박수나 얼씨구 소리 혹시 취임새 쪽도 좀 가르쳐줬던가요? 아직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애기가 문을 좀 닫더라고요, 처음엔. 시끄럽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 먹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몇 살이었죠, 아이가? 아이가 그때 큰애가 6살. 네, 6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7살. 작은 아이가 2살. 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자기들 부르는 노래나 또 유행가. 네, 학교 종이를 했는데 네, 예쁘지 않은 소리니까. 왜냐면 예쁘지 않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소리예요. 희금이 저는 저 같은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좀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 같은 시계 같은 거 있잖아. 길고 커다란 이런 할아버지 같은 시계를 제가 조금 음을 조금 내게 시작하니까 엄마 우리 그거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엄마 그거 들려줄래? 이러고 그다음에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아이 같은 경우는 한번 만져본다 울고 또 큰 아이 같은 경우도 엄마 처음에는 안 이쁜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엄마가 열심히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니까 제가 조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 안에 그렇게 자그마한 음악 방을 만들어 놓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방인 셈이고 그런데 그 얼마나 듣기 참 좋습니까. 이제 자녀들로부터 그 좋아졌다. 네. 이제 괜찮다 또는 들을만하다. 네. 또 노래도 같이 좀 불러보고 싶다 할 정도가 되면은 그 해금이 집안에서 멋지게 부활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는 좀 인정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요, 예, 먼저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고 네. 연습용으로만 저 혼자서만 즐기는 음악이 아닌 저희 집에서는 그냥 인정해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 음악도 같이 즐겨줄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을 갖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어요. 예. 어때요? 저희 자녀들의 음악 교육은 어떻게 따로 음악 좋아하고 그런 좀 취미가 있던가요? 어때요, 자녀들은? 정말 저희 집은 건조한 집안이었어요. 예, 정말 뭐 가요도 안 듣고 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클래식이 흐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집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뭐 밥 먹고 세수해서 나가기 바쁜 전쟁터 같은 집안이었는데 그런 집안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갱 소리가 나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반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주말에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지면서 그걸 또 경청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애들은 제가 연습하면 그 소리 듣고 그냥 책을 본다든지 그래요. 예,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그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해금이 이렇게 친구로 나간다는 얘기 이것도 참 귀한 얘기입니다. 예. 어때요 임재영님 이제 해금 가지고 앞으로 자그마한 어떤 그림들 지금 현재 이미 그리고 계신데 그 그림 스케치 단계인 거죠. 그렇죠. 어떤 그림을 지금 꿈꾸고 계시나요? 네, 뭐 이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좀 채색도 하고 싶고 그 채색한 걸 좀 전시도 하고 싶은데요. 전시까지는 제가 좀 가려면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제 만족으로는 거기에 색깔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감정적으로 색깔을 좀 더 입혀서 어디 큰 무대가 아닌 이렇게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벤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곳에 여러 사람한테 해금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다가가려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팝까지 연주할 수 있고 가요나 동요까지 음악의 장르와 상관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조금 제가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예.
해금 사랑하시는 오늘 임자영님 만나서 네. 집에서도 해금이 친구가 되고 네. 예, 그리고 밖에서도 또 임자영님을 위로해 주는 하나의 친구가 된 해금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그림 그리신 대로 한번 꼭 멋진 작품 하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